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증시 변동성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 3년물, 10년물, 장기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무사히 이러한 이벤트를 통과한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또 미국의 쿼드러프 위칭 데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일중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지난주 조정장 진입 그 시점에서 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지력도 확보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하지만 위쪽에는 금리에 따른 부담감에 따른 또 저항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 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구간. 오늘 과연 뉴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도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뉴욕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주식시장 전망 전해주시죠. 네, 요즘 미국 증시는 참 불안합니다. 뉴욕 3대 지수 중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금 신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해 2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 한 5.5% 정도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아직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안한 것은 금리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일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았고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또 내렸던 게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지금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일 텐데요. 미국의 뭐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1% 한 중반대 정도의 10년물 금리는 아직 낮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2019년 상반기만 해도 미국채 10년물이 2% 한 중후반대였습니다. 미국 정책 당국이 팬데믹 이후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와 속도로 달러와 공급을 늘렸고 그러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눌러놓았는데 지금은 이게 튀어오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높게는 한 2.0%에서 낮아도 한 1.8% 정도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화두이다 보니까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연준이 되겠습니다. 월간은 오는 16에서 17일 연준의 연방공직시장위원회 FOMC에 지금 모든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국채금리 완화책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연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ECB가 국채금리 완화책을 내놓은 건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일부 국가들은 약 한 10년 전에 재정위기의 아픔이 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여력이 미국과 비교해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빠른 금리 인상을 버틸 경제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빠른 금리 상승을 잘 버텨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경제의 V자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6.9%와 7.3%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장기금리를 누를 이유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기껏해야 지준불이라고 하는 IOER 금리를 올리는 정도로를 거론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0.10% 있는데 이를 0.15%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월가에서는 연준이 구체적인 조치보다 함께 나올 점도표와 경제 전망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당시에 연준 FOMC의 17명 위원 중에 2022년 금리 인상을 점친 위원은 딱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변화의 폭이 좀 크다면 당장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리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2008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또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워낙 많은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장은 뭐 강세장을 이어왔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5,500만 원 선 우리 돈 기준으로 이 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주말 사이 또 7,000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9년 상반 코로나 이전 당시에 2% 중후반대였는데요. 과연 이렇게 레벨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은 또 이번 주 점도표 주목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연준과 시장의 반응들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주목되는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지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백신이 지금 널리 보급되고 있는 데다
봄 들어서 이제 날씨까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코로나 우려가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물론 지난달 수치이긴 하지만 오는 16일에 소비지표가 나오는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지표가 확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3% 급증했는데 1월 수치가 컸다 보니까 1월 대비한 2월의 상승률은 보합 수준 혹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제 월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상보다 소비가 좀 크게 늘었을 경우에는 국채금리 역시 튈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오는 18일에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의 첫 고위급 대면 회담이 열리는데요. 아직 뭐 예측은 쉽지 않고요. 회담 주제가 경제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지금 사실상 G2일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